순으로 걸렸다. 지금 수정회 공격! 아, 동갑네요. 다음 템을 갈 데가 없어요. 난 커버 해주는 거지. 카지스는 잡기가 어려워서. 근데 아까 전에 보니까 카직스 점프할 때는 그거 당겨지더라고요. 네, 네. 달라요. 다른 것. 전멸을 못 당기죠 이제. 딱 잡았을 때 전멸 쓰면. 그렇죠. 그 판정이 안 좋아졌죠. 고탑을 파괴. 아 좋고요. 리븐이 있으면은 니신이 리븐하고 같이 갱가주면은 진짜 센데. 어 빨리 가야 돼. 저거 빨리 가야 돼. 오케이. 이제 커버를 해주고. 채팅창에서 정, 그 몹 잡을 때 E 쓰지 말고 W를 써달래요. 알겠습니다. 뭐지? 아 드래곤. 아 이거 한 명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밀리는데 쏠 되나? 집 갔다 오겠구나. 오 왜? 레이톤이 잘해주네요. 다행히. 아. 나 공격할 때 싸움이 나니 없는데. 수정의 골격 돌아서 수정의 배 골격. 정면. 소리 안 듣는 거죠. 이렇게 판정이 어려졌다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거고요. 웃지 마. 이거 보여주려고 제가 보여드리려고. 맞아도 좋네. 이게 확실히 이 스카너가 또 판정이 안 좋아진 것도 있긴 한데 오라클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오라클이 지금 이제 사라지면서 이 수종의 걸 쓰고 전멸 쓰고 오! 꿍! 꽝! 오, 그럼 필요 없이. 아, 미드 가야 되구나. 정글 가. 아. 골카. 저 어차피 가도. 오, 그쵸. 바로, 용. 그럼 좋아. 미드는 버려야겠네요, 그냥. 어쩔 수 없어. 골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다음 템은 아 나 진짜 야 와드 있었구나. 다음 템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 어렵다. 저는 빙하의 장막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AD가 많아서 좋을 것 같아요. 빙하의 장막, 얼어붙은. 얼어붙은 심장.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얼어붙은 주먹을 갈까요? 그것도 괜찮은데. 얼어붙은 주먹? 얼어붙은 심장을 가야지. 얼어붙은 심, 그렇죠? 그게 낫겠죠? 아, 스카마, 슈렐! 아, 근데 슈렐이 좀 꺼려지더라고요, 요즘에. 왜요? 모르겠어요. 아까 제가, 아까. 아우, 나 진짜. 휴일이 내가 슈렐을 써서 이득을 보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 이상하게. 스카너는 슈렐 쓰고 그러니까 수정의 걸 쓰고 그것도 맞는 말이라서 일단은 그러면은 일단 마체테를 팔고 점화석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슈렐리아가 되겠죠? 이런 거 스카너한테는 사실은 슈렐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국물 제가 이길 텐데요. 이기면 이제 궁 레레톤 옵니다. 레레톤 옵니다.
아, 가짜 들었어요. 미드컵을 계속하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렇게 딱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스카노는 이 꿰뚫기가 달라붙어야지만 딱 쓸 수 있는 그렇죠. 딱 끌고 오는 거라. 근데 안 그래도 판정이 너무 안 좋아져서. 근데 전멸 빼놓고는 뭐 똑같지 않나요? 잠깐만. 전멸을 끌어올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되는 거 빼놓고는 똑같지 않나? 와드가 어디 있지 또? 아니 위로 갔어 위로. 오케이 오케이. 기다리자. 가는 척. 내가 다시 할게. 아, 숨 버렸죠? 헤헤헤헤. 요놈들! 나밖에 없는데. 나 아까 왜 이렇게 멀리 날아갔지? 저요? 아, 제가 생각보다 많이. 띄우고! 레이터 왜 그래? 공으로 찍고 땡! 아, 나 걸렸어. 손발 걸렸고. 아, 진짜 짜증나네. 아, 좀 묶었나 했는데 정말 이겼네 그래도. 노래 꺼! 아, 너 좋은 노래구나. 죄송합니다. 그럴리야. 오, 좋았어요. 오! 아, 까비. 핑크카드만 사야지. 랭톤이 너무 잘 컸어요. 이거, 그거 하려고 한다. 뭐지?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솔라 리펜더트. 멍해지고 있습니다. 아, 미드를 빨리 밀어야 되는데. 다른 포탑이 지금 미는 게 너무 느려졌어요. 어느서부터. 지금 투표 혼자 블루 먹었네요. 투표 블루 좀 줘요. 아니, 혼자 먹을 수 있어요, 이제는. 나와 같은 생각이군요. 투표 로밍을 엄청 다니고 있거든요. 네. 없구나. 이거 안 되더라. 돌아올 줄 알고. 이거 밀고. 밀어. 이거 빨리 밀어야 돼. 전멸 있어. 네, 점프. 제 점프 있어서. 네, 점프를 뜯고 올 수 있는데. 아, 정말. 점프 썼어. 고, 땡겨. 안 보여. 투명은 땡겨. 아닌가? 아니. 리블 땡겼어, 리블. 그래도 나이스. 그래도 이기죠. 제가 다 맞아줬거든요. 안 해본 거예요, 저도. 안 해본 거예요. 근데 거기 리본이 갑자기 땡겨졌지? 리본을 땡겼어요, 제가 그냥. 리본이 땡겨진 게 아니라 제 리본이 그냥 땡긴 거예요. 리본을 카니스를 땡겨야지. 아, 뭔가 변수가 딱 갑자기 나타나니까 저도 움찔했잖아요. 안 보이는 게 갑자기 보이니까. 눈앞에 보이는 어떤 적보다는 변수를 저는 제공. 좋습니다. 라인 푸시나 해야겠네. 뭘 준비해? 용 준비. 좋습니다. 핑크 아들 깔아놨기 때문에 완벽하죠. 슈렐리아 550원. 응? 아래 달라고? 레넥턴이 워낙 잘 봐서. 그럼요. 공 1레벨. 가자! 이거 그냥 먹으면 돼요. 리븐이 탑이라서. 이거 그냥 먹으면 우리 겁니다. 대놓고. 전 사실 예전에는 막 그 용 젠 시간 막 재고 적어놓고 막 이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거 젠다고 해서 이긴 것도 아니고. 누가 술을 샀네? 아, 알리. 답답했나봐요.
이것들 여기다 해놓고. 어차피 바텀은 바텀끼리 먹으라고 하고, 미드 계속 압박. 아, 이거 빨리 밀어야 되는데, 이거. 너무 시간 끄네, 여기서. 이거 워낙 킬! 카직스가 있어. 아, 나인 클리어 너무 좋네. 카직스랑 러스 때문에. 와봐. 어, 저 되게 안 보이는구나. 얘, 럭스, 뭐지? 스킨이? 스카나 보니까 2는 거의 활용도가 좀 많이 떨어지네요. 네. 마스터도 제일 늦게 하고, 만화도 많이 드니까 사실 2를 안 쓰고 그냥 QW로만. 어, 이즈리아 조심해. 아,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럭스 스킨이 뭔데요? 이번에 새로 나온 스킨 아닌가? 저 스킬이 되게 이상하게 보이네요. 오! 카지스를 물어주지. 카지스를 물어주지. 아, 일단 이거라도. 카지스를 물어주면 이즈리아를 살릴 수 있었는데. 너무 늦어가지고. 오! 와, 세다. 이거 리본이 잘. 리신이 잘했네. 레렉터 보여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다 빼고. 이거 뭐, 이거 밀면 돼, 밀면 돼. 아까 덜 가지고 리진을 끌어서 죽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바텀 상황이 좋고 탑도 좋으니까 미드만 밀면 되겠네요. 시렐리아가 있어서 알리스타의 아 이게 너무 짜증나네. 라인 클리어가 너무 좋아서 리븐도 있고 카직스도 있고 공이 4초 이걸 들어갈 생각을 하네. 무심을 넣으셨고요. 아, 속박. 미드 밀자. 응, 미드 밀자. 되게 오래 버티네, 미드를. 하나 땡겨보고 싶은데 쉘을 약간 써가지고 땡겨오기가 쉽지가 않네. 계속 압박하면 될 것 같은데요. 탑이 좋아서 빠지자고 하네요. 블루 먹여달라고 혼자 먹는다고 하네. 착하네요. 굿. 정도 있구나. 라인 되게 잘 민 줄 알았는데 항상 잘 버텨가지고 불안한데. 와, 잡아올 게 무조건 카직스를 밀어야 되나? 카직스를 물어야 되나? 나중에 한타 때 이즈리얼한테 붙는 거 그냥 제가 떼줘야겠어요. 제가 먼저 인시를 하기에는 제가 그냥 맞고 죽을 것 같아서. 인신은 지금 레넥턴이 잘 커서 레넥턴이 걸어줄 거고. 그러니까 카직스를 땡기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카직스 딜이 너무 세가지고 이거 궁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와, 써야 되네. 와, 우와, 특패 잘한다. 특패 잘한다. 우와, 특패 잘한다. 이즈리얼! 우와! 빠져! 잘했어. 굿, 굿. 비전 이동. 밀어줘. 우와, 아, 그냥 여기서 밀게 냅뒀어야 되는데. 아, 총알 늦었다.
밀어! 그렇지! 맞고 더블킥! 러스 짜장맨. 아, 아깝네. 와, 트페가 진짜 잘해요. 거기에 조냐에 스카넌 한 거 없고요. 제가 왜 한 게 없어요? 잘못하면 특패가 잘못했으면 특패 죽고 다 죽을 뻔했어요. 제 슬로우를 계속 걸어줌으로써 이즈리얼의 생존력을 높여줬죠. 잘 컸어요. 빨리 가야지, 빨리 가야지, 빨리 가야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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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답답하다, 답답하다, 답답하다. 됐다. 살려야 돼. 슈레, 슈레, 슈레 쓰고 살려요, 그러면. 어메! 반갑습니다. 라인 안 좋아요. 라인 밀어야 돼. 용젠? 버려. 근데 20 몇 레벨이지? 20? 한 15? 되지 않았을까요? 오케이. 아니구나. 파수꾼에 가본. 농사 하나요? 해야죠. 버려 그랬는데 갑자기. 아니, 아까 여기서 그냥 제가 3일 동안 먹었으면 버리는 건데 지금은 먹을 수 있죠. 바로 먹나요? 네. 리본이 몰라요. 리본. 카디스 집에 있네. 이번에. 헤헤. 궁 두 개 뽑았네. 럭스고 드래곤고. 이러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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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렐. 아, 하스키 잘. 으아! 하스키 일단 물어. 하스키 물어 물어. 오케이. 하직도 미리 무서우니까 속박이 좋긴 하네. 역사 잘하네. 지켜야 돼, 지켜야 돼. 특패 잘했잖아. 와, 특패 잘한다. 에브리 스카노 되게 잘했어요. 카디스 딱 걸어서 딜을 하나 못 넣게. 지금 카디스 딜 하나하나가 너무 아파서. 이건 그냥 몸빵. 그냥 몸빵, 그냥 몸빵. 무시. 됐어요. 오케이. 오케이. 아, 저 솔직히 말씀드린 스칸으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정말로. 연습했거든요?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막 룬 고민하고 그랬던 게, 이 룬을 써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서, 물론 룬 탓은 아니겠죠. 손가락 타시겠지만. 한타 때 어쨌든 스카너가 지금 어쨌든 지금 그 스카너의 강력한 갱, 궁극기를 활용한 강력한 갱이 스카너의 장점인데 이미 이제 라인전이 다 끝나고 이제 한타 넘어갔기 때문에 한타 때 지금 딱 카직스 딱 보이네. 카직스만 물면 또 카직스가 딜을 넣으려면 가까이 좀 붙어야 되기 때문에 슈리스 카직스만 딱 물면 점프로 도망가는 거는 다시 잡아 끌어내릴 수가 있어서 카직스가 지금 탱이 안 돼요. 카직스는 사실 탱 갈기는 애매한 챔프죠. 워모그도 안 나와서 공탱 가야죠. 퇴폐 때문에 돈이 잘 벌리는구나 생각해보니까. 미드 둘, 셋, 특패 블루. 카직스가 15레벨밖에 안 돼. 잠깐만. 제 미드에서 계속. 난 먹어서. 특패 오고. 아, 바텀을 오밀었구나, 또. 탑을 한 번 더 밀고 와야 되는데.
시간 끌어야지. 너 안 봐. 날 왜 안 봐? 야! 시간 끌려고 왔더니. 그렇지! 꽁 띄우면! 죽었다, 이거. 오, 나이스!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그렇지. 오, 좋았어, 좋았어. 이게 스카노거든요, 여러분. 이게 스카노예요. 스카노가 사실 한때는 필벤 카드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세요. 더 이겼구나. 이건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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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 수 있어, 얘들아. 힘내자. 어디까지 가니?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오. 오! 이즈리얼. 아, 궁 쓰면서 큐 쓰면 데미지 들어간대요. 오, 그렇구나. 네. 스카노 궁쓴 상황에서 큐 쓰면 데미지 들어간대. 오. 맞아요? 뭔가. 예! 좋습니다. 해피 머니. 아무튼 스카노 여러분, 지금 세일하고 있다 있는 거 487 할피. 방금 전에 한타 때 궁극기가 여전히 충분히 좋아요. 네, 충분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멸, 예전에는 전멸도 땡겨올 수 있었거든요. 궁 딱 쓰면.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은 없어져서 뭐 그것 때문에 안 쓰는데, 그것 때문에 안 쓰기에는 충분히 좋아요. 지금 뭐 그렇죠? 약간 육식형 정글러가 있긴 하지만 분명한 거는 캐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칼로. 그만해. 이렇게 못해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저보다 잘하실 거 아니에요, 다들. 그 얼마나 좋겠어. 자, 세 번째 챔피언은 판테온. 동수 있니 지금? 네, 말해놨습니다. 말해놨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판테 세계에서 가장 판테온을 많이 연구하신 판테온 장이 직접 여러분들 1, 2경기 판테온이 할인된다라는 소식이 바로 그분이, 내가 판테온이고 판테온이 나다, 그분이 직접 판테온 지금 세일, 오늘 보셨죠? 저 판테온 세일을 샀습니다. 왜 사야 되는지를 직접 보여드릴 거예요. 잠시 3부에서는 해피머니 판테온의 대명사 김동수 해설. 형도 한번 해보세요 이거. 3번만. 잠시 후에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아실 거예요? 한 번만 가!